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320페이지 92강 5.16 그리고 박정희 군정, 박정희 정권까지 여러분 현대사 연표를요. 여기서부터 예쁘게 한번 쭉 그려나가가지고 이 칠판 끝까지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죠. 그리고 몇 년간 약 3년간 48년까지 미 군정이었습니다. 제헌헌법에 입각하면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 그래서 이승만이 52년까지 했고 56년까지도 가능했습니다. 중임에 성공했으니까. 근데 60년에 너무 욕심부렸죠. 또 나왔죠. 그래서 60년에 4.19로 하야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렇게 미 군정이고 이승만 정권이죠. 그냥 이승만하고만 쓰겠습니다. 자, 근데 이승만인데 개헌 좀 잡읍시다. 한국전쟁 먼저 잡읍시다. 50년의 전쟁이 발발했죠. 그리고 53년의 전쟁이 끝나죠. 3년간 한국전쟁 6.25 됐나? 자, 그리고 1차 개헌입니다. 52년 부산 정치파동. 54년에 2차 개헌입니다. 1차 개헌은 발췌 직선제 개헌 통과시켰고 2차 개헌은 4.4 5.2에서 삼선개헌 통과시켰습니다. 60년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워낙 이 3.15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김주열, 뭐 대구 사건, 대구 2.8, 김주열 다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학 교수들,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4.19로 이승만 하야 하고 허정 과도 정부가 들어섰다. 허정 과도 정부에서 우리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의원 내각제 개헌이었던 3차 개헌, 양원제 개헌이었다. 3차 개헌에 입각해서 총선을 치렀는데 민주당이 압승했다. 그래서 60년에서 61년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장면 내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면하고 쓰겠습니다. 장면 내각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요. 물론 여러분 개헌 하나 더. 장면 내각에서 60년에 4차 개헌도 있었습니다. 시험에는 물론 3차 개헌이 월등히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회는 조금 안정되어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빵 하고 5.16 군사 쿠데타.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갑시다. 여러분 5.16을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유튜브도 아니고. 5.16 쿠데타. 시기 1961년 5월 16일이죠. 누가? 648기생들을 중심으로 박정희가 이들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리고 이들은 뭘 발표합니까? 혁명공약을 발표합니다. 보기자료에 혁명공약 같은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혁명공약에서 선경제 후통일을 표방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방공을 국시로 내세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5.16 군사 쿠데타가 성공하고 나서 이래저래 비하인드스토리 생략합니다. 박정희 군정이 들어서죠. 근데 여러분 박정희 군정은 시험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박정희 군정 때 있었던 역사적 사건인가? 그것만 제대로 캐치하면 시험제 다 풀어냅니다. 근데 박정희가 2년간 군정을 시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1961년부터 1963년까지 2년간이 박정희 군정이죠. 여기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61에서 63까지. 저 앞에 미군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박정희 군정입니다. 이 박정희 군정에서 중요한 단어들 몇 개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단어는 국가재건최고회의, 국가재건, 재건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무조건 박정희 군정입니다. 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 누가? 당연히 박정희가.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지냐면 중앙정보부가 신설됩니다. 중앙정보부장 초대 누구? 박정희의 조카 사인 김종필. 여기 의장은 박정희, 여기는 뭐 김종필. 그리고 정치인들 정치활동 맞습니다. 정치활동정합법을 제정합니다. 나머지는 정치깡패를 소탕한다든지 화폐개혁을 한다든지 농가부채를 탕감한다든지 말로만 해도 되겠습니까? 320페이지에 박정희 군정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박정희 군정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면 박정희가 2년만 나라를 안정시켜놓고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라고 했는데 62년 후반쯤 가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지. 내가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표현은 내가 쿠데타 책임을 지고 역사적 책임을 지고 내가 뭐 감방에 가겠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군인이 쿠데타 했으면 그 법적 책임을 져야지.
그런데 민간에게 정권 이양한다고 했으니 내가 민간인이 되면 되겠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군복 벗고 안녕하세요 하고 저 민간인이라고 대통령 선거 나오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개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바로 5차 개헌 책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박정희가 5차 개헌을 하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개헌은 아닌데 이게 또 직선제 개헌입니다. 5차 개헌. 완전히 62년 말인데 62년이니까 여기 쓰겠습니다. 직선제 개헌 해놓고 나서 이제 정당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을 만들죠. 그게 공화당이죠. 여러분 민주공화당이 창당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승만의 정당은 자유당이고 박정희 앞으로 정당은 공화당이다. 이건 상식 중에 상식이니까 좀 잡고 가십시오. 보기자료에 자유당 나오면 이승만 정권 때입니다. 공화당 나오면 박정희 정권 때예요. 그래서 이제 63년 대선이 정말 재밌는 대선인데 시험에는 출제가 안 돼요. 이 63년 대선에서 우리 대선 역사상 가장 작은 표 차이로 당시 신민당 후보였던 윤보선을 박정희가 15만 표 차이로 승리합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말로만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좀 재밌는 대선이긴 해요. 실제로 당시 윤보선이 박정희를 공격할 수 있는 카드가 박정희의 친일경력 카드. 근데 박정희의 친일경력 카드를 신민당의 윤보선이 공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민당 전신이 민주당이고 그 전신이 한민당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윤보선이 박정희를 공격할 수 있는 카드, 박정희의 좌익경력 카드. 신문 막 뿌리려고 했는데 막 중앙정보부가 막 신문 다 수거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것도 또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때 박정희를 유독 몰표를 줘가지고 당선시킨 동네가 있었는데요. 박정희를 처음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동네는 어딜까요? 경기 서울일까요? 강원도일까요? 충청일까요? 경상도일까요? 호남일까요? 어디 우리 PD님 내서 만들었으니까 PD님 모를 수도 있어. 어딜까? 그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완전히 잘 모르고 있고 삽질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를 처음 대통령 만들어준 동네는 호남이었습니다. 호남에서만 윤보선보다 박정희에게 30만 표 가까이를 더 줘요. 그러니까 호남을 빼버리면 그냥 박정희 대통령 탈락, 윤보선 대통령 당선. 호남에서 왜 그랬을까? 여수 순천 사건. 여수 순천 사건 때문에 좌익 지역으로 몰려서 호남이 많이 당했잖아. 근데 그 여수 순천 사건 때문에 박정희 역시 좌익 활동, 남로당 활동으로 체포돼가지고 함께 사형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박정희가 대통령 되면 우리 지역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는 몰표가 있었다는 것도 아시냐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실제로 이제 현대 정치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지역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구나. 63년에 박정희가 대통령 되는데요.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부 다 미국을 따라합니다. 미국이 4년 중임제니까. 이승만도 4년 중임으로 갔다가 삼성개헌 해놓고 아주 총통제로 가려고 이렇게 했다가 날라간 거고 하야한 거고 박정희도 일단 4년 중임제로 갔는데 여러분 4년 중임제 그려져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60몇 년까지 가냐면 68년까지 가능합니다. 어우 칠판이 지워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일단 박정희 군정 이야기까지만 지울게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박정희가 재선에 성공하면 몇 년까지 갑니까? 이렇게 70... 왜 그래? 이게 63 더하기 4를 해봐요. 67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71이잖아요. 됩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 일으켰고 박정희 군정 그리고 5차 개헌에서 63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큰 사건 두 가지가 바로 이 4년 동안에 터지는데 하나는 65년에 한일 수교가 성사됩니다. 됐나? 하나는 65년에 베트남 파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한일 수교가 많이 기출이 됩니다. 그래서 한일 수교 이야기를 좀 하자면 한일 수교. 수교 자체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시기 문제예요. 1965년입니다. 근데 한일 수교 가기 전에 여러분 당시 박정희 군정 때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일본의 외상 오히라가 만나서 비밀 메모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보기자료에 나오기도 해요. 이게 1962년이야. 이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겠습니까? 김종필은 오히라에게 야 너희랑 수교하려면 너희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우리를 식민지배했던 거 사과해라. 그러니까 오히라가 사과 못하겠다. 막 그런 거고. 야 저씨가 사과를 못해? 좋아 그럼 배상금이라도 받아야지. 그래야 수교를 맺지. 우리 경제개발해야 돼. 그러니까 배상금이라는 이름이 싫다. 독립축하금으로 하자. 그러니까 또 그걸 받아들여요. 김종필이 독립축하금으로. 김종필이 5억 달러 달라 그러니까 오히려가 2억 달러 주겠다 그랬다가 3억 달러로 무상 3억 달러 10년 거치로.
무상 3억 달러고 정부 차감, 민간 차감까지 합치면 그건 이제 빌린 거죠. 나머지 5억 달러는. 합치여서 8억 달러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 김종필 오일화 비밀 메모에 있는 거죠. 이때 독도 이야기 나왔다가 오일화가 독도 이야기 꺼내니까 김종필이 야 내가 너 만나는 것 자체가 비밀인데 실제로 비밀리 만났거든요. 여기서 독도 문제 가지고 일본이 시비 걸어버리면 한일 관계에는 영원히 국교 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독도 문제는 묻어두자. 그러니까 뭐 오일화가 그럼 독도를 차라리 폭파시켜버리자. 그 독도 폭파설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게 바로 김종필 오일화 비밀 회담입니다. 여기서 비밀 회담이 있었고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일 수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때 박정희가 63년 대선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우리 민족적 정서에 맞는 민주주의를 하겠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열받아가지고 한일 수교를 반대하는 시위가 그 유명한 63 시위입니다. 이 63 시위 구호가 뭐냐고 대신 63 시위는 64년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이때 구호가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래한다 이렇게 줄였습니다.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래한다. 이때 63 시위 앞장섰던 훗날 대통령 출신이 한 명 있죠. 이명박. 아 이명박 이야기 좀 자제해야 되는데 이때 고대 인문대 회장이었고 회장이었나? 하여간 그래서 시위하는데 보통 시위하다 잡히면 감방을 가거나 아니면 군대를 가는데 이명박은 현대를 갑니다. 그래서 뭐 이명박 뿌락치설도 있고 하는데 제가 뭐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63시 꼭 잡아주십시오. 한일 수교 반대시 그러나 끝내 65년에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맺게 되면서 이제 결과를 보자면 써줄게요. 일단 무상 3억 달러. 정확히 뭐 무상이라고 해도 독립 축하금. 와, 어떻게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 독립을 축하한다고? 그것도 와, 진짜 화나죠. F. 3억 달러 이 정도 잡아 주시고 대신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계. 이런 한계가 소망국사에는 시험에 기출이 안 되는데 뭐 사과 없었다. 배상금도 아니고 보상금도 아니었다. 일본에 있는 문화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문화재를 돌려받았어야 했는데 일본에 대해 얼마나 많은 문화재를 가져갔습니까?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실은 그 전에 독도 밀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일본에 있는 제1동포 초우 개선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한일 수교는 65년이고 그 전에 비밀 메모 김종표 오일화 비밀 메모가 62년에 있었다. 63시는 그 사이에 64년에 있었다. 독립 축하금 이런 이야기 나오면 한일 수교 관련이다. 한일 수교 시기를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 파병은 보기 자료에 베트남 파병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단독 문제로 시험 출제가 되진 않죠. 그러니까 누가 박정희가 당시 케네디를 만나가지고 미국에서 케네디가 우리 미군이 지금 베트남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한국군은 방공 태세가 잘 갖춰져 있으니 한 5천 명만 투입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박정희가 5만 명 투입 가능하다. 그러니까 케네디가 너무 기뻐했죠. 한 20만 명 건너갔습니다. 베트남 파병인데요. 실은 시기를 보시면 1965년부터 1973년까지 건너갑니다. 근데 베트남 파병으로 오히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브라운 각서가 잘 나와요. 베트남의 파병을 시작하고 미국 대사 브라운이 각서를 써주는데 이 각서 내용이 뭐냐면 한국군의 현대화를 돕겠다. 그 다음 한국의 차관을 제공하겠다.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그 브라운 각서의 시기가 1966년이에요. 이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많죠. 베트남인들 민간인에 대한 학살 문제. 그 다음 라이타이아 문제. 한국 군인들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문제, 그 다음 고엽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하기에는 제가 시간적 한계가 있으니까 베트남 파병이 이때라는 것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4년은 조금 자질구레한 것들인데 물론 시험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베트남 파병 여기다 썼으니까 좀 지울게요. 베트남 파병 브라운 각서, 베트남 파병한 지 1년 후에 미국 대사 브라운의 각서입니다. 고엽제 라이타이안 다 베트남 관련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68년이 됐는데 남북한의 긴장 관계가 고조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정희가 한 번 더 당선된 거죠. 재선이 되고 나서 68년 1월 달에 121 사건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의 특수부대 31명이 박정희를 죽이겠다고 청와대 뒷산에 왔다가 김신조만 살고 나머지 다 죽는 그러니까 바로 121 사건 때문에 열받은 박정희가 복수를 하려고 실미도에 그 사형수들 모아놓고 이제
그 민증 말소 시켜놓고. 그게 68년 4월에 만들어진 부대라고 해서 684 부대라고 해요. 684 부대. 아, 너무 나가나? 684 부대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이684 부대가 이제 나중에 72년 무렵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체결되고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지는데 이런 살인병기들이 양성되고 있다는 거 알면 안 되니까 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바로 신미도 사건. 이게 신미도 영화로 나온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어렵게까지 갈 필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이런 사건도 있어요. 미국의 첩보선을 북한이 납치합니다. 그걸 푸에블로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국의 배를 납치하는 나라는 흔치 않은데 이 푸에블로호를 납치했다가 선원 83명인가 억류했다가 한 명 죽고 선원만 돌려보내고 지금도 이 푸에블로호라는 배는 북한에서 수학여행의 단골코스로 전시되고 있죠. 블로호? 뭐 스펠링 살짝 틀려도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가 엄청나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68년에 이렇게 남북한의 긴장관계가 고조된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박정희가 이야 저 북한의 김일성을 막아야 되겠는데 69년이 됐거든요. 내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다. 2년 동안에 저 김일성 다 맞는 거 문제가 있고 내가 한 번은 좀 더 해야 되겠다. 나 한 번만 더 할게. 라고 날치기를 통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성 계열을 하는데 표결을 하면 당시 공화당의 숫자가 더 많아. 야당 국회의원들보다. 그러니까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으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 표결을 막으려고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진을 치고 농성을 하니 여당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별관에 몰래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국회의장이 당시 국회의사 뭐 지휘봉을 안 가지고 오니까 누가 구두를 하나 벗어줬다는 이야기가 있죠. 구두로 땅땅땅 쳐가지고 통과시켜버렸죠. 그 6차 개헌 날치기 삼성 개헌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1년 대선이 시험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승만 정권 때 여기 삼성계헌이 있었죠. 삼성계헌 직후에 56년 못 살겠다 갈아보자 대선이 유명한 거고 박재희가 6차 개헌 삼성계헌 날치기 통과시키니까 71년 대선에서 뜨겁게 박정희하고 김대중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71년 대선은 보기 자료에 잠깐 나왔을 때 이게 71년 대선이다 시기 문제만 좀 잡으시면 되는데 실제로 71년 대선 자체만 가지고도 이야기거리가 상당히 많죠. 당시 여촌야도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박정희지만 도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김대중을 찍었답니다. 그리고 김대중이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당시 신민당에서 당내 경선을 해가지고 김영삼, 이철승, 김대중 그냥 듣기만 하세요. 막 이렇게 40대 기수로 내세웠는데 당내 경선에서 1등은 김영삼이 났지만 과반수를 못 가져가가지고 두 번째 경선에서 이철승 표를 끌어안은 김대중이 당선이 되게 되면서 이때만 해도 김영삼이 또 김대중을 지지했고 그래서 거의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 분위기였는데 고무신 대선이라고도 하고 일만원 대선이라고도 합니다. 당시 막걸리 대선이라고도 하고요. 고무신이 집집마다 전국에 뿌려주면 그 밑에 만원짜리 있었고 아니 군수 면장 여러분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막걸리통 들고 다니면서 우리 각 찍어드려야지 이거 완전 관권 금권 선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그 71년 대선에서 박정희가 아주 간신히 당선이 됩니다. 이때 뭐 선거 자금 국가 예산에 뭐 몇 분에 몇을 썼다 그런 말까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1년 대선을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야 이런 부정선거가 다 있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지역감정적 발언이 71년 대선부터 또 시작된 것도 사실입니다. 부산 마산 쪽에서 김대중 바람이 크니까 부산 마산의 전보 때마다 호남이냐 단결하라 신민당 김대중 이 벽보를 바로 공화당 측에서 붙여버리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야기가 나온 것도 바로 71년 대선인데 오히려 이제 수능이나 한능검에서는 기출이 된다면 특히 수능에서는요 김대중 그림 그리고 박정희 그림 김대중은 뭐라고 하냐면 아마 지금 대통령이 한 번 더 당선이 되면 총통제로 가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아니다 나 4년만 더 할게 후계자 양성할게. 근데 실은 대선 전날 혼자 대통령이 박정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런 말도 안 돼. 그런 게 71년 대선입니다. 그랬다가 바로 이제 대선 진짜 김대중의 말대로 71년 박정희가 당선되자마자 72년에 총통제로 가버리죠. 그 총통제가 이제 바로 유신입니다. 그래서 유신이 72년이니까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유신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여기까지 뭐라고 하냐면 박정희 정권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험학사에서 수능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이나 공무원 시험이나 한능검 시험에는 헌법 개헌 과정을 통해서 이승만과 박정희가 독재자임을 규정하고 그걸 시험 출제한다는 제가 뭐 제 정치색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대로 시험 출제가 된다는 걸 알고 유념하시고 공부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건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박정희 정권입니다.
그런데 좀 그래 내가 봐도 왜냐하면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에서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좀 노력했다라는 부분은 또 좀 교과서에 실어줄 만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내용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하여간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유신 들어가는데 문제만 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능검 책이 꽤 이렇게 두껍고 잘 만든다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1세 조금 오류 몇 개 있는 거 지금 2세에 잡았고 근데 지금 이쪽까지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이번에 해설이 조금 잘못됐어요. 321페이지에. 문제를 보시면 다음 자료가 작성된 이유, 다음 자료는 김정필 5.18 비밀회담입니다. 근데 해설에 보면 보기 자료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의 내용이다. 이렇게 잘못돼 있죠. 62년에 김정필 5.18 비밀 메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자료가 작성된 이유 나타난 사실, 대신 보기 자료는 다 나머지가 이전이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제는 공부 한 게 나오니까 되죠. 반민특위는 48년 9월에. 그렇죠? 아니 보기가 김종필 오히려 비밀회담이면 여기여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 선지 1번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반민법이 48년 9월이고 반민특위가 48년 10월 혹은 11월에 만들어졌다라고 보니까. 그 다음 선지 3번 갈까요?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이 진보당 사건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진보당 사건. 그리고 조봉암은 구속되었고요. 맞죠? 시기적으로 완전히 앞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선지 4번은 진짜 멱살 잡아야 됩니다. 출제자 무슨 문경 시멘트 공장 이건 너무했잖아. 1957년.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려워요. 뭐 흥남의 질소 비료 공장 막 이런 거 1927년. 너무하지 않습니까? 충주 비료 공장 1961년. 저야 밥 먹고 하다 보니까 무슨 공장이 몇 년에 만들어졌는지 조금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너무한 거 아니야? 무슨 공장이 몇 년에 만들어진 쌍 버리세요. 그다음 기속재산처리법. 하여간 이 시기에 농지개혁법,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속재산처리법 만들어졌다는 거 알고 계시죠? 49년 12월하고 연도까지 완벽하게 잡는 거 어렵지만 보기가 김종필 오히려 비밀회담이니까 62년 상황이잖아요. 정답 63시위. 63시는 1964년 한일수교 직전에 있었던 시위다. 됩니까?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려한다. 그래서 정답은 선지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류 있는 것 좀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에 93강 유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